스페이스에 있던 이니셜이고 A는 아트고 그리고 N은 네이처. 그러니까 공간과 예술과 자연. 공간과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뮤지엄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시 내용은 작년 5월에 오픈됐던 서양화 조각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열리고 있는 한국화와 판화도 이 뮤지엄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 중심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한두 점 정도가 말하자면 공공미술관에서 빌려온 대여한 작품입니다만 그 전체가 이 미술관의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시 컨셉을 말하자면 그 한국화 같으면 한국화의 전체적인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 개념 그리고 판화도 한국 현대 판화에 있는 흐름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소장품 가운데서 말하자면 그런 그 한국화의 말하자면 전체를 대표해 줄 수 있는 작가들 그리고 판화도 한국 현대 판화를 전체를 대표해 줄 수 있는 작가들을 선별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서 설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집중입니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시키는데 집중은 이 뮤지엄이 갖고 있는 컬렉션 가운데 특별한 예컨대 대충 대개의 작가들 소장이 뭐 한두 점, 뭐 서너 점 이렇게 골고루 소장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어떤 경우는 무슨 20점, 30점 더 많은 경우는 가령 황교백 선생 같은 경우는 240점 정도 그러니까 그분의 전작 판화가 다 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컬렉션 자체가 어떤 집중적으로 가다가 집중적인 컬렉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사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그 선택적인 측면도 포함시키고 동시에 이 미술관이 갖고 있는 컬렉션의 특징도 반영시키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장에 가보시면 이제 그런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쭉 개별적으로는 두 점씩 쭉 나가다가 어느 경우에 가서는 한 10점 또 어떤 경우는 한 30점 이렇게 좀 코너가 갑자기 작품들이 많아지는 작가들이 있는데 바로 그 경우가 이 뮤지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 컬렉션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뮤지엄이 우리가 그 미션에서 밝혔듯이 일종의 어떤 스로 라이브를 지향하는 뮤지엄입니다. 지금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빨리 나가는 속도 전대 비유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우리도 항상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뮤지엄은 느리게, 느리게, 천천히, 천천히 하는 것을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현대 문명에 찌든 사람들로 하여금 심신을 말하자면 치유하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보자 하는 것이 이 뮤지엄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면 그만큼 빨리 돌아가시는 거고 천천히 느리게 하면 그만큼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뮤지엄의 미션에 맞게 오래 살아가지고 좋은 작품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고광수 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전시 작가 중에 한 분이신 김봉태 선생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모두 다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해서 이름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할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동양화 하시는 분이나 또 미술계에 있지 않으신 분은 한국 판화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잘 모르실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어떻게 새롭게 형성되어 나가는지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현대 판화 흐름은 시작이 한 1950년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 때 최영임 선생과 배웅선 선생 같은 분이 잡지나 신문에 사파로서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이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분이 56년 최영임 선생님이 목판 개인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에 65년에 정규 선생님이라고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 선생님이 56년에 목판화 개인전을 하시고 최영임 선생은 57년에 제6회 미술대전 그리고 국전이죠. 국전에서 판화로 입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몇몇 작가가 외국에 전시를 많이 하게 됐는데 유광열 선생께서 스위스 국제 판화전에 출범하셨고 또 1958년에는 이한선 선생님께서 신스나티 국제 색 판화 비엔날레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판화 그 이후 그 힘을 받아서 한국 판화 1세대 여러분이 한국 판화 협회라고 만들으셔서 그것이 계속되어 있었지만 해방 이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복잡한 상태에서 맥이 좀 끊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분들이 또 저희들 세대를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지 않아도 60년 미역 이런 걸 하면서 좀 방향도 새로운 방향을 가고 싶고 또 새로운 매체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선배님들의 초청이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62년 두 분 아마 두 번에 걸쳐서 젊은 작가 한 6~7명이 합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국립현대미술관 최순우 관장님께서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미술관 복도에서 한 7명을 전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힘을 입어가지고 또 이 세대들이 열심히 작품을 하다가 68년에 한국현대미술가협회라고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46년을 그 판화가 협회 중심으로 한국의 판화가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화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이제 작가들이 판화를 하고 있습니다. 판화만 하는 분은 거의 없고 몇몇 분이 판화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70년도 후 80년도에 유학을 다녀와서 각 대학에서 과목으로 또 그 후에는 판화과로 이렇게 해서 홍대나 성신여대 또 다른 대학에서도
판화를 실기를 강요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판화가 굉장히 힘을 얻고 또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국제정부와 교환전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동아일보가 국제판화전을 주최해서 한 몇 번 하다가 또 쉬게 되고 또 공간에서 10cm by 10cm 국제판화전을 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판화 한국의 판화가들이 좋은 입지에 올려서게 되고 그래서 조사에도 계속해서 판화 교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 판화 하시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셔서 한국의 판화가 여러 나라에 전달되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러한 판화를 통해서 외국에 편리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자기를 알리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배들도 좀 도와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김봉태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김봉태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님이신 김종규 회장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작년 5월달 한솔 뮤지엄 개관 때 축사에 놓은 설립자이신 이 고문님이 안부해서 좀 섭섭합니다. 어떻든 오광수 관장께서 이 뮤지엄 산 관장을 하기 위해서 아마 몇십 년을 관장 수업을 다 하고 오셨다. 그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관장까지. 그래서 어쩌면 우리 박물관 미술관계에서 큰 산 역할을 해오고 왔던 우리 오광수 관장 때에 산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또 우리 이미 설립자가 1997년에 전주에서 종이박물관으로 또 뮤지엄을 시작을 해서 우리 뮤지엄의 큰 산 역할을 했고 또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에 대해서 건축의 건축 예술의 큰 산을 만들었는데 이름 그대로 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종이박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봉태 선생님께서 현대 판화를 말씀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출판박물관을 갖고 있고 또 출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2011년에 역사적인 일을 했습니다. 초조 대장경 천년 행사를 했습니다. 판화의 역사를 성큼 놓고 보면 천년이라고 하는 고려 현종 때 초조 대장경이 지금 해인사인들 제조 대장경이다 뭔가 다 불타버린 것을 그런데 초조 대장경의 변산도가 가장 아름다운 판화입니다. 이 한솔 요즘 산에도 초조 대장경이 국보로 지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변상도의 아름다움을 생각한다면 오늘 현대 판화전하고 맨날 같으면 적어도 한국 판화 천년 전이 오늘 있으시지 않나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 가까이는 원주의 치악산 명주사에 여기 한산학 관장도가 있습니다만 고판화 박물관이 또 지금 거리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판화의 아름다움, 우리 전통적인 판화 역사 어떤 거 하는 것도 한번 볼만합니다. 저는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 최근에 개관한 부암동에 있는 서울 미술관의 만병각 설립자 부부와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로 기업인들이 기업에서 성공한 그걸 과실을 이렇게 뮤지엄으로 만들어준 역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는가. 이 정부는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국정과제를 넣습니다만은 정말 이인희 설립자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거가 이렇게 기업인들이 문화, 특히 미술 쪽에 이런 기여를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또 서울에서 떨어졌지만 여기 이 자리에 아마 미술계 작가에서부터서 여기에 우리 산림미술관 협회 노준희 명예회장, 이명옥 현 회장 뭐 그렇게 돼서 박물관, 미술관, 작가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난 아까 박성호 선생님 선글라스 끼고 들어섰대. 야, 웬 청년이 저렇게 들어오나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서 만약에 뮤지엄 상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이 아주 멋진 자연과 더불어서 이 자리를 이렇게 안 해줬단다면 우리가 아까 또 컬렉션에서도 집중적으로 하는 것 아까 저는 앞에서 시기적으로 천년 전 초조대장의 변산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느 시점에서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업인들이 또는 사실 기업인들이 해줘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끝으로 제가 마치 출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는 매스 프로덕션 아주 그냥 대량 생산시대지만 지금 출판도 다 품종 소량 시대입니다. 지금은 책도 정말 100부 한정판, 500부 한정판. 여기에 작가분들이 계신 여러분들의 작품을 판화로 해서 같이 100부짜리, 100부짜리 쉽게 감상하면서 또, 좋은 내용을 넣어가지고 판화 겸, 화집 겸 출판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요즘에 가장 좋지 않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저희 출판계도 여기에 있는 작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협업을 한다면, 융복합시대라고 하는데 하면은, 판화도 복음을 하고, 또 독서도 다시 딱딱한 독서에서 많이, IT로 바꿔지려고 하는 청소년들도 끌어들이는 그런 것도 오늘 이렇게 방과 판화제를 해주는, 요즘 산이 어떤 모티베이션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김정희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개관전 파트 2의 오프닝 행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시가 진행 중인 뮤지엄 본관으로 이동하실 텐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뮤지엄은 종이 박물관인 페이퍼 갤러리와 아트 갤러리, 청조 미술관, 그리고 제임스 터렐관으로 관람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뀐 작품 모두 오늘 관람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유관람으로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진 도록은 저희가 가실 때 나눠드리면 되니까 편하게 관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로 올라가시는 버스는 6시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모두 다 함께 본관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